지금 아크패시브 열면 진짜 재밌어서 게임. 지금 사람들이 좀 보고 싶어 하는 게 지금 창수라고 내거 포식자 아크패시브겠지? 야 선생님들 오늘 포식슬래 아크 열까요? 그리고 다음 주에 포식슬래 아크 그냥 숙제하러 갈까 아크로? 그러면은 이거 큐브 끝나고 아크 열겠습니다. 로루카님 계십니까? 100만 골만 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이분 갑자기 이러는 게 슬레로 툭딱이 떴다고 이러는 건가요? 오늘 슬레이어 악역 투사 떴습니다. 못 갈 수 없습니다 이거 지금. 받았고요! 아니 수바 이거 귀때기 가격 왜? 야 왜 이래 가격! 와 님들 수바 지금 한 90만 골 들어간 건가요 지금? 가격 미쳐버렸네 이거. 자 아크패시브 키는 캐릭의 세팅은 현재 요렇게 됩니다 지금. 치명 10 그리고 신속 30 한계 돌파 2개 줬고요 일격 2개 줬습니다. 깨달음 포인트는 아직도 보스 깨달음을 못 먹은 슬픈 계정이기 때문에 지금 요렇게 돼 있습니다. 깨달음 포인트는 총 84 해가지고 요 세팅으로 한번 쳐볼게요. 지금 무모한 공격을 찍고 싶지만 이 무모한 공격은 마나 소모량이 커가지고 지금 트리션에서 치기에는 약간 불편하기 때문에 전투 본능을 찍는 요 세팅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크패시브 각인은 돌대 기습 원한 질증 아드입니다. 기존 거는 저밭이 들어갔는데 지금 치적을 좀 더 올리기 위해서 아드를 채용했어요. 이거 마나 마를 때까지만 칠게요. 원래 마나 마르는 상황이 안 생기니까. 7200만 안 차인 것 같은데? 아니 딜이 오르긴 올라. 근데 지금 이거 들어가는데 거진 90만 골 들어가는데 지금 90만 골 해가지고 저 딜링 조금 올릴 거면은 3세트부터 가십시오. 아니 근데 이거 무모한 공격 해도 마나 안 딸릴 것 같은데? 아 이거 그냥 대충 한번 맵 좀 보러 가볼까? 일리아칸 한번 가볼게요. 일리아칸 저랩분들 숙제 빼실 분들 오세요. 던전 레이드 시간 좀 길게 빼볼 테니까 1610분들은 개 빡딜 하셔도 됩니다. 1640도 좀 약딜 좀 부탁드려요 님들. 아니면 그냥 보석 빼고 하던가. 아크 홀리랑 아크 안연 홀리랑 마나 수급률 차이가 어느 정도예요? 아 추고 켰을 때만 15% 추가야? 아 근데 충분히 운용 가능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마나가 뭐 미친듯이 마른다 이 정도는 아니야. 근데 단신 삑 나면 안 될 것 같아. 지금 여기는 그냥 한번 맛만 보는 거고 이거 에기르급은 가야지 마나 케어력을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금단을 굳이 채용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지금 그거야. 나는 금단을 끝까지 채용하기 싫은 게 지금 초각성 나오면 각성기 딜링이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 금단 채용하면 그게 빠지잖아 지금. 아 이것도 10억짜리인데 야 근데 딜은 맛이 쓰지긴 했다잉. 아크패시브가 짜세긴 하네. 아 근데 일관문 만화량만 봤을 때는 지금 홀리의 노아크패시브인데 이거 솔직히 만화 조금 안 부족할 것 같거든요. 지금 솔직히 근데 무조건 안 부족하다라는 말은 못하겠고 조금 애매해. 애기를 가면 간당간당할 것 같은데. 아 이게 안 맞아. 아 가슴 아파. 너무 오랜만에 왔나봐. 아 감 잃었네요. 아니 근데 이거 폭주강화 꺼지는 거 이거 너무 짜치는데 저거 어떻게 안 되나?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아 가슴 아프네 폭주님. 예열 다 해놨더니 수바 이게 홀리님 지금도 그 계속 줘야 된다 마나. 아! 영웅 등장 암수 빠세. 일단 수고하셨습니다. 일단은 후기 포식자 슬레이어 기준 90만원 쓰고 이 딜량 볼 거면은 적어도 애기를 3셋부터 악세 사는 게 좋다. 아니면은 보스 깨달음 포인트 물약 있다면은 유물 몇 개 섞어서 악세를 사던지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진화 포인트의 두 번째 라인 한계 돌파냐 지금 근단이냐 이거 같은 경우는
저는 지금 금단 말고 웬만하면 한계돌파나 예리한 감각 이쪽을 쓰고 싶어요. 금단의 줌을 쓰면은 마나 스킬의 피해량만 증가가 되기 때문에 각성기의 피해량이 늘어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금단을 안 써도 마나가 부족하냐 안 부족하냐를 체크해보려고 갔다 왔는데 1-2약한 정도 갔다 왔고요. 제 느낌에는 베이모스까지 가면은 베이모스에서 홀리나이트가 열심히 하지 않는다면 마나가 마를 것 같고요. 그거 아니면은 마나가 그렇게 마르지 않을 것 같거든요. 웬만하면 금단은 안 찍는 게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거 마지막 거는 이제 아들을 가냐 안 가냐로 이제 음속골파하고 뭉툭한 가시가 좀 나뉘는데 이것도 조금 더 열면서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깨달음 쪽은 당연히 무모한 공격을 찍은 상태였어요. 무모한 공격을 찍으면 소모되는 마나가 20%까지 증가됩니다. 방금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마나가 저 정도였다면 괜찮을 것 같아요. 단지 조건이 단지 심판 무조건 활성화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음식이요? 마나 음식은 당연히 먹는 거죠. 예. 명인의 허브 스테이크 먹었습니다. 명인의 허브 스테이크. 근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1-2약한이고 1-2약한이 기믹이 조금 많기 때문에 또 그렇게 느껴졌을 수도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애기르랑 베이모스까지 한번 가보는 걸로 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방어구 한 피스를 더 열게 되면 아크패시브로 열게 되면 이제 여기서 뭐 한계돌파를 더 찍던지 아니면 여기서 뭉툭을 더 찍게 되던지 아니면 음속돌파를 찍음으로써 딜이 더 늘어나요. 아 그리고 요게 너무 아쉽습니다. 이 깊어지는 분노가 이거 굳이 예열로 걸어야만 했었나. 그러니까 중간에 마나가 출렁출렁하는 게 이거야 지금. 이 깊어지는 분노는 아마 유저의 분노를 표현한 게 아닌가. 이거 한 번씩 꺼졌다 켜졌다 꺼졌다 켜졌다 할 때 약간 그거 생각납니다. 우리 부모님이 우리 어렸을 때 방불 가지고 껐다 켰다 하면은 전기세 많이 나온다고 욕하잖아요. 제 부모님의 마음이 그 느껴지는 약간 그런 깨달음이 아니었나. 내 생각에는 이 깊어지는 분노를 그냥 바로 꺼지는 게 아니라 그냥 좀 지속시간을 좀 줬으면 좋겠어. 다음 포식 때까지 본인이 잘 치면 유지되게끔. 그러니까 진짜 개판으로 해가지고 포식 현타가 막 20초 이래. 그러면 깊어지는 분노 꺼져도 되거든? 근데 내가 포식 현타를 1초 2초를 유지해도 결국에 깊어지는 분노가 꺼진다는 게 이게 대단히 불편해요 이게. 아니 불편한 게 기분이 나빠요 일단 그냥. 요것만 조금 어떻게 좀 다듬어주면 좋지 않을까. 원래 포식을 좋아하시던 분들은 다른 클래스에 비해서 조금 이 맛, 그러니까 딜 맛이 아니라 뭔가 좀 뭐 이펙트나 뭐 이런 쪽의 맛이 조금 떨어지는 거는 뭐 어떤 감수성적인 영역이니까 이거는 주관적이, 그리고 대단히 주관적이라서 뭐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이 예열 관련 문제는 이거는 우리 캐릭뿐만이 아니라 다른 캐릭들도 좀 케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불쾌함이 좀 커요. 불쾌함이 좀 크고요. 그냥 족쇄 생기고 세졌다 그냥 요 정도. 근데 그 세지는 것도 족쇄에 비해서 이게 맞나? 좀 그런 느낌이라서. 그래서 저는 일단은 우리 제 방송에 슬레를 봐주시는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면 저는 그냥 포식 원투를 가겠습니다. 그냥